강원종합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멋있는 기아 지붕 보이죠? 저기가 박물관이에요. 한식당도 있고 분식도 팝니다. 떡볶이, 라볶이, 우동, 김밥. 경치 좋은 곳에 흡연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요. 저쪽은 철길이어서 아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굉장히 시골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화에 나오는 나무같이 생겼죠? 중간중간 부엉이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만져봤는데 돌이에요. 돌을 어떻게 나무처럼 디자인한 겁니다. 되게 예쁘게 생긴 나무네요. 연중무휴. 설날 같은 때도 해요? 네, 여기는 365일 무휴입니다. 와, 대단하다. 여기 입장료가 9,000원인데요.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니까 7,500원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일에 산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최소한 하루 전까지 산 것만 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매를 하시면 저렴하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신기해. 사적 박물관도 아니고 강원 종합 박물관인 거 보면 규모가 큰 거죠. 1번부터 18번까지 볼 게 많네요. 실내도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매표소에서 실내는 되도록 촬영을 상가해 달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실내는 촬영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실내 구경을 다 하면 이렇게 전망대가 나오고요. 이제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사이사이로 길이 있어서 걸어다니며 볼 수 있어요. 종합박물관 진짜 대단하네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한 박물관이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둥글그둥글 중요한 의뢰가 들어왔다. 이 바닥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프로의 세계는 피도 눈물도 없어. 주저없이 한 번에 끝내겠어. 빵! 후! 직접 재배한 친환경 채소와 지장수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건강과 아싸이네요. 인삼 왕갈비탕도 맛있을 것 같고 낙지볶음덮밥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경하고 어디 가서 밥 먹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네요. 기본 반찬입니다. 반찬이 딱 나오는 순간 오이무침 향기가 너무 좋네요. 계란이 들어간 북어구. 또 먹어볼까?